너희 집은 진짜 완벽해. 안녕. 난 이수연이라고 해. 어떤 애야? 왠지 낯이 익은 기분이었거든요. 선이야. 오늘 새벽 1시경 일가족 모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 형사. 얘를 좀 만나봐야겠는데. 무슨 일이시죠? 최근 경화한테 무슨 얘기 들은 건 없었나요? 경찰은 수연이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전학 온 다음부터 조금씩 모든 게 어긋나는 것 같아요. 기억 안 나? 그 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연락되나요? 수연이 어디 있는 거지? 수연아! 그날 이 운명인가? 그날 내가 본 것만 말할게. 있는 거야, 왜! 선이야? 조심해야 해. 난 너를 구하고 싶다. 그 사람은 숨겨진 얼굴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최근에 네 주변에서 이상한 일 일어나지 않니? 이거 나한테 주는 선물. 무서워할 거 없어. 아빠가 있잖아. 엄마랑 아빠가. 계획을 좀 앞당기는 게 좋겠죠. 선이야. 여기서 기다리시죠.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그 2층 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방엔 들어가지 마. 절대. 시끄럽다! 이 깨름직한. 네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왜 2층 방에 들어갔어? 가지! 저 너무 무서워요. 나는 네가 무서워.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다 전부 너 때문이야. 엄마. 이렇게 완벽한 분단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배우분들 선보인 연기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마음껏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우리 먼저 앉으신 순서대로 가볍게 인사와 작품 역할 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철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완벽한 가족에서 완벽해 보이는 가족의 가장 최진혁 역을 연기한 연기자 김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벽한 가족에서 하은주 역을 맡은 인사합니다. 저는 딸 선의 행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리고 가정적인 그런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벽한 가족에서 엄친딸, 성적부터 성격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최선희를 연기한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희의 어린 시절 친구 이수연 역할을 맡은 최예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완벽한 가족에서 지현우 역할을 연기한 이슈입니다. 현우는 이 사건에 휘말린 선희를 돕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선희 바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배우분들의 인사와 역할 소개를 함께 들어보셨고요. 지금부터 KBS 수목 드라마 완벽한 가족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윤세배님 여전히 함께 해보니까 든든하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 연기자분이셨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 스카이캐슬 이후로 시간이 흐른 만큼 더 윤세배님의 연기와 매력이 좀 더 깊어졌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윤세배님께서 열심히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네. 윤세아 배우님은 뭐 답변 있으실까요?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정말 병철 선배님이나 땅쌤 배우의 자세로 즐겁게 촬영했어요. 스카이캐슬 때는 저희가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완벽한 가족에서는 주방에서도 아까 보셨다시피 또 식탁에서도 소파에서도 저희 침실 저희 방에서도 굉장히 함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다정해 주셔서 저한테는 참 괜찮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부부로 왔지만 또 다른 모습의 어떤 부부를 기대해 봐도 될 것 같네요. 네, 꼭 붙어 있는 모습 기대해 주세요. 일단 소통 같은 경우는 번역 통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소통을 했고요.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통역분들이 여러 분 계셨기 때문에 또 스태프분들과 통역 소통을 할 때는 전문적인 어떤 용어들을 통역하기 위해서 또 몇 분의 또 전문적인 용어를 잘 알고 계시는 그런 통역사분들이 계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소통이 특별히 뭐 어려웠다 이런 느낌은 저는 없었던 것 같고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느껴졌다는 어떤 그런 특별한 점보다는 감독님께서 워낙 주로 이제 영화 쪽 연출을 많이 하셔가지고 영화적인 어떤 위장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드라마화 되어서 작품화 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좀 기존에 보던 어떤 화면의 느낌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화면들, 앵글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국적의 다름보다는 장르의 다름에서 오는 좀 새로운 매력이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윤세 배우님도 뭐 혹시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차이점이나 장점 감독님의 그냥 그 감독님이 가진 성향이신 것 같아요. 정말 나긋나긋하신데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하고 싶은 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 멋졌고 믿음이 갔었고 그리고 너무 체력적으로도 힘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혼자 정말 오롯이 처음부터 끝까지 섬세하고 아주 꼼꼼하게 다른 공동 연출 없이 감당해 주셔서 함께 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네. 믿고 따를 수 있는 선장 같은 감독님이셨나 봅니다. 네, 좋습니다. 아,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뭐 비슷한 점이라면 여전히 현장에서 함께할 때, 여자 배우와 함께할 때 든든하고 정말 의지가 되는 그런 연기자분이셨다는 것은 비슷한 점인 것 같고, 또 워낙 현장에서 밝으셔가지고 예,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고 그런 점에서도 의지가 많이 됐었고, 또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간이 흘렀고 그만큼의 어떤 경험이 쌓였고 그런 것들이 연기에 있어서 더 묻어난다고 저는 느꼈고, 그런 점에서 좀 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너무 작품이 좋았고 너무 하기 좋아서 그런 또 기대가 컸었는데요. 부응하지 못하고 죄송해요. 죄송스러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죠? 아니 근데 왜냐면 정말 오빠가 양반이고 너무 점잖으시고 부끄러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제가 더 예의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멀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선배님. 네. 부담되실까봐. 아 사실 그 드라마를 보시고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플의 모습이 극 중에서 그런 느낌들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번 이제 완벽한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금슬이 좋은 그런 사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게 되게 마음에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좀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또 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것은 이제 극적인 상황 속에서의 그냥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빠. 시청자분들 어떻게 이 작품을 즐기시든 간에 그건 이제 시청자분들의 몫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여운은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 여운이 남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완벽한 가족에서 다시 또 부부가 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이번 작품이 뭐 끝날 때쯤 되면은 그런 어떤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그만큼 두 분의 연기 호흡이 훌륭했다, 완벽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박주연 배우님 아까 또 질문 주셨거든요. 캐릭터와 닮은 점을 먼저 좀 찾는다고 하셨는데 이건 최선희 캐릭터는 어떤 점이 있었나요? 선희가 사실 저랑 닮은 점이 크진 않거든요. 많지도 않고. 근데 좀 강한 부분이 닮았어요. 가족애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선희가 가진 가족애와 주연이가 가진 가족애를 약간은 다른 결이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랑 닮은 점이 정말 없는 캐릭터였어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캐릭터가 초반에 보여지는 주연 언니랑 선이랑 어린 시절에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결핍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제가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랑 다른 부분이 많고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환경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조금 더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시우 배우님은 어떠셨을까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현우도 이제 선희를 돕기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행동을 하는데, 저도 뭔가 하나에 빠지고 좋아하는 게 생기면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저를 쏟아붓는데, 그런 지점들이 되게 닮았던 것 같고요. 조금 달랐던 부분들은 감독님께서 되게 디테일하게 잡아주시고 행동들도 찾아주셔서 잘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과연 극 중에서 이런 캐릭터들 굉장히 얘기로만 들어도 소화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캐릭터였을 것 같은데, 각자 어떻게 또 소화를 해내는지 지켜보는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김영대 배우랑은 제가 금원령이라는 사극을 찍으면서 엄청 친해진 상태라서 이번에 같이 하게 됐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고, 맨날 한복만 입고 만나다가 이렇게 교복을 입고 만나니까 약간 환생한 느낌도 들고, 이번에도 또 제가 이제 영대 배우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역할이라 네, 되게 감사했고 너무 그냥 반가웠던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하고 있고 파이팅. 네, 그리고 또 네. 네, 저는 현장에서 되게 친하게 장난치고 뭐 더 반갑고 그럴 줄 알았는데 펜트하우스 때 기간이 좀 길고 그때 정말 많이 친해져서 그런지 오히려 가족같이 느껴져서 현장에서 그냥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각자 있는데 편한 그런 존재였고요, 연비 오빠가 저한테는. 그리고 짝사랑을 계속해서, 안 그래도 연비 오빠가 이번에 이 역할을 됐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말이 김영대 짝사랑 그만. 나도 좀 이어지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짝사랑의 감정이 익숙하다. 네. 결은 다르지만 김영대 짝사랑하는 거 익숙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혹은 그 다음에는 또 최혜빈 배우가 어떤 사랑을 또 만들어 가실지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악역을 연기할 때는 다음에는 꼭 선하고 부드러운 역할을 연기하고 싶다 생각이 들고, 또 선하고 부드러운 역할을 연기할 때는 또 이제 좀 뭔가 거친 악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되게 배우로서 감사한 일은 그 캐릭터 이후에 또 완벽한 가족을 통해서 좀 선하고 귀엽고 부드러운 임무를 연기할 수 있어서 더 즐거움이 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저의 모습들이 잘 나올 수 있게 기다려주시고 또 만들어주셔서 더 너무 신나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연기는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연기는 쉬운 건 없다, 아주 멋진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일본 환경에서 경험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좀 구분져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너무 어렵고요. 아마 감독님께서 우리 환경에 맞춰서 해주셨기 때문에 좀 많은 좀 정서상 틀린 부분도 있을 거고 환경상 틀린 부분도 있을 텐데, 아마 감독님께서 많이 맞춰주셔서 좀 그런 과정들이 힘들지 않으셨을까, 저희가 헤아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해주셨다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단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도록 연기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끝없이 많이 했고, 모든 상황에서도 양가 감정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의 요구나 제가 지켜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맞춰가기 위해서 굉장히 감정을 확장시키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도닥이면서 갔던 게 저한테 큰 힘이 됐다는 그런 열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어떤 현장 분위기도 많이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셨고, 감독님께서 이게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다채로워지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점점 더 다채로운 시도 변화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소방관들이 등장하는 촬영이 있었었는데, 네. 저희는 연기자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네. 일본에서는 진짜 소방관이 와서 촬영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감독님이 당황하시고. 네. 그래서 그걸 또 잘 꾸려갔는데 그런 것들이 참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그 진짜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다른 점들이 어쩌면은 이번 변화 시도를 통해서 점점 더 발전해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좋습니다. 예. 대본을 읽으면서 등장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예상이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들마다 제 예상을 좀 벗어나는 행동을 인물들이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호기심이 아주 크게 생겼고,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대본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어떤 흡인력이 있는 대본, 이것이 제가 이 작품을 함께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대답 될까요? 네, 좋습니다. 윤세하 배우님은 어떠셨을까요? 처음
봤을 때의 느낌과 또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보는 느낌? 저는 웹툰부터 너무 재미있게 봤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유키사다 이상 감독님의 어떤 연출 스타일도 굉장히 궁금했고 그 먹먹한 쓸쓸함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까 궁금했고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우주라는 역할을 벌써 읽는 순간 굉장히 제가 몰입하고 있더라고요, 그 역할에. 그래서 작품 준비를 할 때도 좀 웹툰하고 비슷한 싱크로율을 내고 싶은 거예요. 네. 헤어스타일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또 외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임시 트레이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작업했어요.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진짜 더 기대가 많이 되고요. 박주영 배우님은 어떠셨을까요? 네, 우선 저도 대본을 읽자마자 약간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또 선이라는 친구가 제가 여태 해왔던, 제가 연기를 해왔던 캐릭터와 좀 달라요. 약간 저는 강한 여성들을 좀 주로 하고 진취적이고 앞으로 막 쭉쭉 나아가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자기 자신보다는 자신의 가족이 더 우선이 된 사람이라 약간 괴리감에서 오는 친근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괴리감에서 오는 친근감? 네, 약간 나랑 다르고 이질적인데 그래서 끌리는가? 네,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보통은 많긴 하잖아요. 드라마 주인공이나 아니면 네. 만화, 동화의 주인공은 보통 이렇거든요. 네, 네. 착하고 뭔가 이렇게 수동적일 수도 있고 수동적이고 말도 잘 듣고 어떤 능력도 좋고 근데 제가 이런 친구는 또 안 해봤던 것 같아서 해보게 됐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최예빈 배우님. 저도 캐릭터에 있어서 제가 연기를 하는데 과감한 시도를 해야 했고 그런 부분이 연기를 하는 제 커리어에 있어서 정말 많이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캐릭터의 매력을 느껴서 하게 됐던 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작품을 봤을 때는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그 사건에 엮여져 있는 진실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또 하나의 굉장한 즐거움이고 이 작품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감독님께서 그런 진실들을 가진 캐릭터 하나하나의 서사들을 더 심층적으로 섬세하게 넣어주셔서 그런 지점들이 되게 흥미로웠고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좀 원작이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작품을 위해서 미리 보기도 하고 뭐 일부러 안 보는 경우도 있던데 이시우 배우님은 혹시 웹툰을 미리 보셨을까요? 아, 네. 그럼요. 먼저 봤습니다. 네. 그러면 극본으로 받아봤을 때 느낌은 좀 어떠셨을까요? 우선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완전 극 초반에서는 뭔가 청춘물 같기도 하고 너무 풋풋한 이 친구들의 이 장면들에서 사건인으로 딱 넘어갈 때 그 매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대본을 계속 넘기면서도 정말 양파처럼 까도 반전이 계속 거듭되고 아 이게 진실이었어? 또 넘으면 또 이게 진실이었어? 하면서 그게 너무 흥분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의 마음으로 정말 대본을 넘겨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 극 중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이렇게 뭔가 다채로운 그런 매력들을 느끼고 굉장히 작품이 궁금해지고 뒷이야기가 알쏭달쏭하고 이런 매력을 느끼셨다고 하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배로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 완벽한 가족입니다. 아, 네. 역시 하이라이트를 모아놓으니까 흥미가 진진했습니다. 하이라이트니까요. 네. 근데 이제 실제 작품을 보면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듬이 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그 감독님 특유의 어떤 좀 서정적이면서도 좀 치밀한 그런 느낌들이 살아있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보다도 그 앵글이나 미장센들이 되게 세련됐다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화면 색감이랑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옆에 계신 네 분도 다 공감하시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뭐 더 하실 말씀 혹시 없으시면, 네. 다음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는 촬영할 때 이렇게 2년 만에 부활하는 KBS 소목 드라마가 될 줄도 몰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아요. 다 찍고 나와서. 네, 저희는 부담 없고, 이렇게 자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시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는 열심히 촬영한 만큼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봐주실 거라고 믿고 부담 없이 기다리겠습니다. 네. 많이 좀 봐주세요. 네. 아, 역시나 뭐, 네. 엄친딸, 모범생다운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남은 건 시청자들의 어떤 선택, 하늘에 달린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네. 간절한 마음을 또, 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공식적인 순서는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제작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분들 많이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오늘 첫 방송되는 KBS ETV 새 수목 드라마 완벽한 가족 너무나 첫 방송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우분들 뭐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엔 반대로 이시우 님부터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저도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서 같이 연기한 장면도 있지만 같이 연기하지 못한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시청자의 이제 시선으로 봤을 때 저 장면이 저렇게 재밌게 나왔구나 하면서 막 되게 재밌게 봤는데 많은 관심 주시고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끝나고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완성돼서 하이라이트로 나온 거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봐주시길 바라고요.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 여기까지 와주신 기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이 더운 날에 잘 어울리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되게 보면 서늘하기도 하고 오싹하기도 해서 정말 지금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너무 빨리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한 가족 마지막 회까지 좀 기다림이 설레임이 되는 그런 드라마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애쓰셨다. 감사합니다. 예,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드라마 완벽한 가족 이제 오늘 저녁 9시 50분에 찾아갑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열대야가 뭐 24일, 25일 연속으로 이어질 정도로 굉장히 무더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에 정말 잘 어울리는 서늘한 드라마,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 KBS ETV 수목 드라마 완벽한 가족이 오늘 밤 9시 50분에 첫 방송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안방을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배우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자리하신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고 무대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가족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희 집은 진짜 완벽해. 안녕. 난 이수연이라고 해. 어떤 애야? 왠지 낯이 익은 기분이었거든요. 선이야. 오늘 새벽 1시경 일가족 모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 형사. 얘를 좀 만나봐야겠는데. 무슨 일이시죠? 최근 경화한테 무슨 얘기 들은 건 없었나요? 경찰은 수연이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전학 온 다음부터 조금씩 모든 게 어긋나는 것 같아요. 기억 안 나? 그 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연락되나요? 수연이 어디 있는 거지? 수연아! 그날 이 운명인가? 그날 내가 본 것만 말할게. 있는 거야, 뭐야! 선이야? 조심해야 해. 난 너를 구하고 싶다. 그 사람은 숨겨진 얼굴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최근에 네 주변에서 이상한 일 일어나지 않니? 이거 나한테 주는 선물. 무서워할 거 없어. 아빠가 있잖아. 엄마랑 아빠가 그럴 리가 없어. 계획을 좀 앞당기는 게 좋겠죠. 선이야. 여기서 기다리시죠.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그 2층 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방엔 들어가지 마. 절대. 시끄럽다! 이 깨름직한. 네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왜 2층 방에 들어갔어? 아직! 저 너무 무서워요. 나는 네가 무서워.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다 전부 너 때문에. 엄마